자, 이 사주는 영원한 섹스 심벌, 뭐 마른 물로 사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얼굴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유명한 이 그림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거 예. 이 사진의 주인공이 예. 마를린 멀로라고 합니다. 짧은 생을 잘 나갔습니다. 36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축대운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사실 이 기축대운 넘어가면 매우 좋은데, 매우 좋은데 이 선을 넘지 못하고 그냥 가고 나갔습니다. 자, 일단 사주를 한번 판단을 해 볼게요. 자, 이 사주는 신금이 4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주는 말을 몰로 사주는 이 돌의 팔자라는 이 책에도 소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에 들어가면 구글 검색에 들어가서 영어로 이름을 치고요. 뒤에다가 호로스코프 이름을 이렇게 치고 나서 뒤에다가 호로스코프라는 것을 쓰면 그 사람이 태어난 연월 일 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시가 없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있는데 아주 오래된 사람들의 시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뭐 피카소, 그 다음에 방코호 이런 사주들도 사주라기보다도 생년월일 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호로스코프란 말은 이게 점성술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점성, 서양에는 점성술 쓰잖아요. 그래서 이 호로스코프가 점성술이기 때문에 생년월일 시를 그 사람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쳐보시면 여러분들이 유명인들의 생년월일 시를 거의 다 구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팁이라면 팁이고 그걸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해서 유명인들 사주들을 한번 좀 이렇게 판단해 보시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공부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사주를 뽑아보니까 병인계사 신유계사시 태어났어요. 공구시 30분에 태어나도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사십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고 걔네들 시간으로 따지기 때문에 9시부터 4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사주는 자, 사화가 무경병이라는 원룰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봉기가 투환돼서 올라왔습니다. 봉기가 투환돼서 올라왔으니 이건 여지없는 무슨 격? 정관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정관격의 성격 요인, 밖격 요인을 일단 읽어보고, 판단을 해보고, 이 사주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관격은 첫째는 인성을 용신한다. 자, 이유는 정관을 식신상관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식상이 있어도 무방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재성을 용신합니다. 자, 이것은 재성이 정관이라는 격을 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격을 향한다 이런 겁니다. 길격은 격을 향하는 건 좋아요. 흉격은 격을 향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흉격은 격을 향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관이 일간과 합을 하는 경우, 일간과 합을 하는 경우도, 격이 성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간과 합을. 자, 이 경우는 정관 일간과 합을 하는 것은 음일간만 해당이 돼요. 음일간. 양일간은 정자와 하고, 음일간은 정관과 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 재성 플러스 인성이 같이 있을 때 이미 불회하면 장애가 되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 재와 인이 뭐 일간을 가운데 두고 떨어져 있어도 되고 혹은 재와 인이 서로
일간다. 연간 있지 않을 경우에요. 경우는 아주 부귀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전에. 근데 제가 인정을 해보면, 이 대운에서, 이 경우는 대운에서 식상 운이 오지 않아야 된다. 않을 경우라고 한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상운이 오면 이 재라는 것은 인성이 이미 늘어나기 때문에 이 인성은 정관을 극하는 것은 막아줄 수가 없어요. 식상이 와서. 그렇기 때문에 대운에서 식상운이 오지 않으면 진짜 대부귀할 수 있습니다. 대부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운에서 식상운이 오면 이때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자, 정관격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네 가지 조건이 거의 뭐 정관격이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간사 운명이 오면, 간사 운명의 경우에는 정관을 남겨야 합니다. 편관격에서는 정관을 남겨도 괜찮고 편관을 남겨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관격에서는 절대적으로 정관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간사운명의 경우에는 합살 합살하고 유관하거나 아니면 그 살 살을 날리고 유관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아주 사주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문 게 정관이 태어나서부터 사주 원국에 정관이 일간 외에 다른 것과 합을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일간 외에 다른 것과 일간과 합을 해야 되는데 일간 외에 다른 것과 합을 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비견이 정관하고 합을 하는 경우에요. 사주 원국에서 태어날 때부터 일간에 다른 것과 합한 경우 이때는 파격이에요. 파격인데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합하고 남은 것이 길신이면 그럼 성격이냐? 성격은 아니지만 그냥 무난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정관격의 성격 요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뭘로 사는 정관격의 격인데 정관을 깨려고 하는 정관을 깨부시려고 하는 네? 자, 이 계수가 두 개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주는 식신과 정관이 부딪히는 경우예요. 상관 경관은 아니지만 식신과 정관이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 원국은 그럼 완전히 파격으로 가야 되느냐? 원래는 파격인데 이 사주는 구제가 됐다. 뭐는 어떤 면에서 구제가 됐냐? 이 사주는 첫째, 조가 시급합니다. 자, 조마시면 4월, 5월, 4월, 6월은 여름 뜨거울 때예요. 특히나 신금일주가 뜨거울 때 태어나면 이 사람은 불안 초조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경우는 수가 있어줘야 됩니다. 신금일주는
매우 예민합니다. 신금일주는 매우 예민해요. 왜 예민한가? 자, 우리가 물상론에서 10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 정, 무기, 경신인계. 자, 이 10간은 각자의 자기의 역할이 필요해요. 역할. 역할이 뭐냐? 갑을, 이 목이라는 것은 꽃을 피우기 위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갑을목 일간이 임묘진을 자기 계절에 태어나서 병정화가 투관인을 갖다가 목화통명이라 하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꽃을 피웠다. 자기 임무를 다했다는 의미죠. 자, 병정화는 뭐냐? 병화는 태양빛으로서 이 식물에다가 빛을 조여서 꽃을 피게 하는 도와주는 것이고, 정화는 이거 용광로에, 용광로로 보거든요. 그래서 경금을 녹여서 농사에 필요한 도구, 홈이라든가 곡괭이를 만들기도 하고, 또 혹은 여러 가지 기물, 예, 집을 짓기 위한 기물, 뭐, 톱, 대패도 만들기도 하는, 할 때 필요한 것이 이 정화예요. 자, 무토는 이 세상에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무토에 비유하고, 기토는 뭐냐면, 기토는 지트라든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자리를 기토에 비유합니다. 자, 그리고 경금은 뭐냐? 경금은 철광석이에요. 철광석을 녹여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기물을 제공하는 것을 이 경금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신금은 제가 좀 이따 얘기하고, 임계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수의 역할은 수정목 해가지고, 이 목이 그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꽃을 피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임계수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신금은 뭐냐? 신금만이 역할이 사실상 없어요. 그럼 어떤 역할이냐? 이것은 신금의 역할은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다. 그럼 뭐냐? 신금을 왜, 뭐에 비하냐면 이 보석에 비유한다. 신금만이 자기 스스로 완성된 기물, 보석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굉장히 예민해요. 신금은. 그 신금일주들이 남녀를 불구하고 굉장히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신금일주 바로 옆에, 신금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정화인데, 신금일주 바로 옆에 정화가 있다. 이것은 편관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용광로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불안 초조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신과 약을 먹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또 남편으로부터 시달림으로 인해 가지고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엄청납니다. 신금은 술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자, 우리가 보석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은 물이거든요. 자, 물은 금을 녹슬게 한다 그러는데, 금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금은요, 이게 진짜 금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금강석에서 금을 캐냈을 때 막 노래하고 막 크기 막 묻혀 있잖아요. 물에 넣어야만이 금이 빛이 나요. 그래서 경신금일간이 자기 계절 신유수로에 태어나서 임계수가 투관되면 이를 갖다가 또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은 보석이에요. 보석. 보석은 뭐냐면 보석이 스크라치가 났다, 흠집이 생겼다면 보석으로서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일주들은 대단히 예민하고, 특히 신금일주가 가장 좋아하는 게 수고, 특히 임수 개수를 좋아하고, 지지로 자수 개수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보석을 빛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이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신금일주 옆에 수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는 이런 사주들은 대단히 미인이에요. 특히 예사들은 대단히 미민이다. 아주 피부가 뽀얗고, 배고 같으면서 대체적으로 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형태는 이렇게 됐지만 이 개수 두 개가 이게 힘이 없어. 정 말하자면 딱 조형 신여에 90만 했지, 조가 식으로기 때문에 조에 90만 좀 해주고 있지, 이 변화를 어쩌게 하지는 못한다. 정 말하자면 정관을 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절묘하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지질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죽고 나서 더 유명해졌고, 사실은 좀 살아있었기도 유명했지만, 이와 같이 36살에 죽는다는 것은 사주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요절해버렸어요. 요절. 불같이 살다가 그냥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정관이 자기 장생지와 월지, 근록이 두 군데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금으로 화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금으로 화했다고. 이와 같이 이 대단한 힘을 가진 정관을 이 힘없는 개수가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정관격 완전 성격을 볼 수가 없지요. 경만이 있다. 그죠? 경만이 있다는 것은 기본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다시 정관을 건드리는 운이 오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자, 이 물론은 이인대운, 어린 시절에 누구 밑에 자니? 양부모 집 밑에서 자랐어요.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유년기에, 보자. 그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머니가 7살 때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수용됐어요. 정신병원에 수용되면서 양부모 손에서 자랐다 이랬습니다. 이건 7살 때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8살 이 임수대운에 거의 해당됩니다. 8살 하면은 8살 자기 음력 생일 기준으로 이 임진대운이 들어오거든요. 이 임수가 또 들어왔어. 지금 이 개수가 두 개 있는데 임수가 또 들어와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여기서 상관경관을 만든다. 네? 여기서 더 이상 변화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와 같이 상관경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 불행했고. 자, 그럼 신관경관은 더더욱 나쁩니다. 더더욱. 자, 신관경관은 신금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병신합으로 정관을 묶어버렸어요. 정관을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정관은 절대적으로 묶이거나 파급당하면 안 된다. 그럼 그때는 안 좋은 일이 무수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환이, 우리 고전에 보면은 우환이 백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환이 백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멀로가 16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신금대 오기 전에 결혼을 해서 몇 살에 이혼을 했냐면 19살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19살에. 제가 보니까. 자, 사생활에 이렇게 있습니다. 16살에 짐 도호트와 결혼을 했다가 19살에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결혼을 세 번 했어요. 이 사람은 19살에 이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도 정관이 묶이니까 이때 이혼하게 돼. 네, 이때 이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언제 시작이 됐냐면 배우는 21살에 배우가 됐는데, 물론 신대원에 했어요. 신대원에 배우가 되긴 했는데 무명배우, 무명배우였습니다. 무명배우로서 아주 돈도 못 벌고 힘들었던 이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시절에, 배우 시절이 어떻게 됐냐면은 남편이 2차 대전 참전하기 위해서 또 떠났습니다. 떠나고 군수공장에 취직을 해서, 생산직 노동자로 일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절입니다. 그래서 사진작가가 젊은 여성 노동자 사진을 찍기 위해서 공장에 방문을 해서 3일 동안 사진을 찍었는데, 멀로가 좀 굉장히 포즈도 잘 취하고 예쁘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델 에이전시로 소개해서 들어가게 됐고, 무명배우 생활을 약 한 3년 정도 이상 하고 그 다음에 좋아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대운, 이 신대운은 나빠요. 경대운은 그냥 비슷해요. 그냥 경대운은 그냥 이 상황에서 정당께 경만 입고 간다. 자, 그래서 이 시절에는 나름대로, 자기가 명화사도 만들고, 나름대로 자기가, 또, 그렇댔어요. 유명한, 표준 모델도 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59년, 기해년에,
골든글로브 여우조연상도 받고 했던 시기가 거의 대부분 이 시기였어요. 이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언제 죽느냐? 언제 죽느냐 하면은 사망이 1962년 62년이 임진년입니다. 임진년 8월 5일날 36세로 사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대응으로 볼 때 이 인내론에 들어갔어요. 자, 이 사주는요, 이 사주의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자,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 사주에 인사 형설이 있어요. 인사 형설. 자,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은 인사 형설은 인호술이라는 사막과 사오미라는 방학, 이게 화가 강해지면서 둘이 만나서 생성되는 형설이 바로 이게 인사 형설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인사행사는 화가 강해야 작용한다. 자, 이미 화가 강하게 행사를 작용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행사를 작용하고 작용했는데, 그럼 왜 인대운이 왜 죽었느냐? 인대운이 들어오니까 행사 하나가 있는데 또 들어오면서 행사를 또 만들었어요, 지금. 인사행사를. 예. 그리고 임수가 들어와서 또다시 정관을 또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면 초과가 돼가지고 결국은 생명이 위태롭게 간다. 예전에 제가 요절하는 사주 한번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21살에 죽은 여자의 그렇게 대장암으로 죽었다고 제가 한번 그 통변한 적이 있는데, 걔도 인사형이 강해지면서 그때 요절하고 갑니다. 이 사주도 역시 이와 같이 형사가 있는데 또다시 형사를 만들고 들어오거나, 여기서 또 화가 엄청나게 강해지는 운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 사주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요절하게 되는 경우가 크답니다. 예. 예, 그래서 멀로는 한 스트레인들 기토대로 넘어갔으면 매우 아주 좋은 운으로 흘러갈 텐데, 이 좋은 운을 극복하지, 넘어가지 못하고 인대운에 와서 자기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배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우리가 남자들이 봐도 너무나 예쁘고 섹시하고 그런 미모를 가진 그 배우 마릴린 몬로에 대해서 오늘은 통변을 해봤습니다.